안녕하십니까. 청정당당 꽉쌤입니다. 3월 학평 지금 금방 한 학부모님과 요번에 졸업한 중3 여학생 예비 고1 친구가 와서 잠깐 상담을 했어요. 새 학기 처음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, 통합사에 그리고 첫 시험 요 3월 학평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? 이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. 교수님이 잠깐 상담을 했습니다. 많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. 특히 첫 시험이 3월 학평, 뭐 범위도 전범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.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힘들어요.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요, 시험 보고 나면 잘 본 친구들 없어. 거의 90%가 망칩니다.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? 되게 힘들어요. 전범위를 완벽히 어떻게 또 극복하겠습니까? 그래서 지금 금방도 일단 이 첫 시험 부담 많이 되고 힘들 테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해 보십시오. 해야 합니다. 여태까지 국영수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한국사 내신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. 통합사까지 하면은 내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학평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. 그래서 막 이야기했더니 오늘 바로 가서 우리 메가스타디 강의를 듣겠다라고 가셨어요. 그렇습니다. 극복하기 힘들어요. 망칠 걸 알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. 더 넓게 보면 수능까지 봐야 됩니다. 학평은 결국은 수능이거든요. 이 수능 시험 결국은 전범위 전 이 한 과목 전체를 보는 눈을 그 문제들을 접해봐야 돼. 해봐야 됩니다. 나중에 하자? 꼭 그런 애들이 나중에 하자가 고3 가면은 못하겠다라고 정말 나중에 못하겠다고 손 놓아버리더라고. 그게 문제입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. 지금부터라도 땀을 먼저 흘리고 지금부터라도 매를 먼저 만든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나중에 진짜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렇게 전범위 수능을 자기의 이 실력을 한번 체크해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, 이미 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.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계기야. 두 번째는 이걸 준비하는 게 결국은 수능 준비뿐만 아니라 첫 중간고사의 준비이기도 합니다. 학평 대기 너무 힘들어 이 첫 시험, 하지만 그 공부하는 이 과정이 결국은 첫 중간고사 5월 달에 첫 시험 잘 보고 싶잖아. 내신 중요하다며 그거를 준비합니다. 비록 학평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공부한 내용들은 아마 다 배웠던 내용들이 학교 내신에서 나오네.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훨씬 더 순조롭네. 그렇게 될 겁니다. 또 중요한 건 지금이 제일 시간이 많을 때야. 2월? 지금 3월 초반? 뭐 새 학기 준비한다고 괜히 바쁜 것 같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어영부영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. 지금부터 뭔가 대비, 그 계획, 그러면서 이 목표를 주고 공부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나간다면,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?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? 부담 갖지 말라고 해놓고서는?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일단 전범위를 제일 짧게 볼 수 있는 게 수능 잡는 한국사, 수잡 한국사가 있습니다. 중학교 수준입니다. 수능 대비하는 건데요, 총 전범위가 24강밖에 안 돼요. 그거라도 완강을 하면 와, 정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. 정말 학평에 1등급 맞을 수도 있어. 잘 준비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하는 만큼 한번 해 보십시오. 이게 너무 부담이 많다면 오히려 우리 1학기 중간고사 강의 그것만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주십시오. 그게 첫 중간고사 준비이면서 결국은 요 학평 대비입니다. 많이 힘들 거 알고 있습니다. 새 학기 새 출발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지금 또 이 신종 코로나 막 이러면서 막 괜히 불안해 막 그냥 하는 거 없이 짜증나.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. 꽉쌤하고 우리 실력을 다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나가보십시오. 선생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강의 속에서 봅시다. 화이팅!